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마켓 들어왔습니다. 김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갑자기 까매져서 깜짝 놀랐네요. 예, 오늘 화요일이죠. 예, 많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확진자 수가 200명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도 조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10시 30분 이후에 좀 더 상승폭을 좀 늘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은 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이런 증시 흐름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그래도 더 이상의 급락이 계속되는 그런 장세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네, 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안심을 좀 하게 되는 이번 주 초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화요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전 국민이 3단계로 가지 않은 모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왔나요? 네. 없죠? 예, 어떤 종목인지 잠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화요 리뷰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통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 자리에 아가씨죠.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주인 아가씨인가. 예, 김수정 캐스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이주식도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오늘의 마이주식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아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실적은 좋았는데 해외 실적까지 쭉 이어서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과 잠시 후에 미래 상황까지 한번 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차가 조금 팔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 리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요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명석 앵커가 네. 또랑또랑한 얘기로 두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은 김수정 캐스터. 반전이네요. 네. 네. 저기 보세요, 반갑습니다. 막. 네. 김수정 캐스터 잡히는 화면 봤어요? 아니요. 두 명이 나오네. 두 명이 나오네? 정말요? 진짜. 네, 당신이 두 명입니다. 저 어느 쪽이 더 예쁘게 나오나요, 지금? 예.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앞서 저희가 예고를 드렸지만 이분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김학준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기업은 다른 기업이네요. 네, 그럼요. 이제 다른 걸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지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더 변화무쌍하게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든든하네요, 네 명이서. 자,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예. 든든하니까 바로 봐야죠. 네. 보시죠. 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해봤고요. 우리 두 분과 함께 얘기할 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너무 궁금해서요.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재확산 우려로 마스크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선임연구원님은 인터넷 거 게임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실 거예요. 예, 일단 마스크주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쇼캐스터 지금 네. 다시 마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네, 실생활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네. 좀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24일 바로 어제부터인데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음식물이나 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원래 카페나 이런 거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다 포장하고 배달하는 네. 식으로 지금 음식을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다시 사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형 마트나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시 마스크를 사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요, 연구원님 보니까 네.
저도 참 이거 너무 내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난주 21일 날에 비말 차단 KF식으로 비말 차단 그리고 또 94 그리고 덴탈 마스크 종류별로 다 샀거든요. 근데 덴탈 마스크는 왔어요. 아 종류별로 네. 사셨어요. 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덥잖아 94 그렇죠. 쓰기에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비말까지 다 샀는데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왜 이렇게 안 와? 그랬더니 비말 차단의 경우에는 목요일 날 출발한 데가 배송이 좀 늦어지고 있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K94도 아직까지 안 왔어요. 예. KF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네. 아 수요가 체감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요즘에 나온 게 뭐니까 그 부리처럼 있잖아요. 네. 카페에서 빨대로 먹으면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거 그런 마스크도 아 그래요? 보셨어요? 네, 그런 것도 보셨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생소해? 네. 오늘 아침에 네. 기사를 보는데 뭐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카페와 뭐 기타 흡연실에서 마스크 턱스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아,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하고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옷처럼 이렇게 올려서 그런 게 있군요. 네, 있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네, 거군요. 네, 그렇게 아. 있어서 저는 계속 돌려봤다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예.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먼저 어제 막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먼저 관련주들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웰크론이나 모나리자, 레몬이나 톱텍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래서 2% 정도. 그리고 지금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 수준을 지켜내고 있고요. 또 웰크론은 지금 3%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KM제약이 이거를 연속으로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66% 오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마스크 관련주로 많이 묶였던 종목들은 오늘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마스크주가 있다고 해서 요거 때문에 우리 연구원님을 함께 모신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숨겨진 마스크주 한글과 컴퓨터? 예. 한글과 컴퓨터요?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아니, 그 게임과 이제 인터넷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한글과 컴퓨터를 담당하신 걸 당연히 아는데 네. 오늘은 마스크 얘기를 한다고 하니 사실 뭐 많이 알려지기는 했다고 들었어요. 어제 네. 또 이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한글과 컴퓨터는 그냥 저희가 이제 항상 활용하는 그 한글 저는 네. 한글 97부터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호글인지 네. 한글인지 막 이랬길 읽으면서 막 그랬던 네. 기억도 나고 또 행정병 출신이라 이거 잘 알거든요. 그럼 단축키 다 아시는 그럼요. 마우스로 하면 혼나가지고 그때 선임한테 너 마우스 쓰면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글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우리 피디님이 컨트롤 O가 뭐냐고 물어보래요. 컨트롤 O요? 예. 오픈이죠 열기. 네. 아니에요? 맞네. O라서 오픈인가요? 우리 연구원님도 진짜 많이 오라서? 쓰셨어요. 네. 네 오픈. O라서 오픈이래요. 예. 뭐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가요? 아 저 숫자 온 줄 알았어요. 아 컨트롤 컨트롤 V 컨트롤 C 뭐 이런 같은 네. 모양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네. 결론적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도 마스크 주다라는 말씀을 아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 어제 리포트를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제 거래량 저 한글과 컴퓨터 터지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몰랐다가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왜 마스크 주인지 네 이제 예, 한글과 컴퓨터가 예.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산청이라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산청. 네, 네, 산청이라는 데가 어떤 업체냐면은 예전에 이제 방호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쓴 마스크 말고 실제 이제 방독면 네, 네. 관련된 네.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였었는데 여기에서 작년도까지 그 OEM으로 네.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코로나가 뭐. 예, 될 줄 네. 모르고 그때는 예.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이제 좀 이제 했는데 대부분의 예. 미세먼지 마스크가 요새는 다 코로나 마스크로 그쵸, 이제 다 그쵸. 대체가 되다 보니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수요가 확장되면서 올해 이제 2월 달이었나요? 네. 예, 2월 달에 이제 그 라이프케어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그 밑에 관련돼서 마스크 제작하는 업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네, 네. 네, 거기를 인수하면서 생산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됐었습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전에 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만 따지면은 마스크 판매량이 전체 하반기 반기 동안 600만 장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900만 장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1900만 장.
주로 계속적으로 늘어났어. 그거는 뭐 수요가 늘어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캐파가 확실히 네. 늘어났다고 증설을 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생산하는 업체를 실제 인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프케어가 작년도에는 사실 한글과 컴퓨터를 발목을 잡는 업체였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회사가 적자가 나고 그랬나 보다. 네, 네. 진짜 적자는 아니 원래 적자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네. 원래 흑자가 좀 많이 나는 기업이었었는데 작년에 뭐 방독면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이제 기업 정부 같은데 납품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주가 안 되면서 그것들이 매출이 빠지고 이익이 빠지면서 작년도에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게 어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효자로 거듭난 거죠. 기업을 왜 인수를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왜 인수를 한 거예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네. 이 코로나가 발병이 될 거야 이러고 아마 인수한 건 아닐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뜬금없이 웬 이런 방독면 그러니까 방독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왜 인수를 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인수 내용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이제 표방 그 언급했었던 얘기를 살펴보면은 헬스케어 쪽과 관련돼서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 컴퓨터가 그냥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아니면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인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에다가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헬스케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같이 납품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게 뭐 그걸로 매출이 크게 나타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다양한 시도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 인수했었던 마스크가 갑자기 크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면에 따라서 네. 성과가 크게 났었다라는 네.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실 궁금한 게 일단 네. 자회사잖아요. 네, 자회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네. 이 자회사가 그러니까 이 마스크로 인해서 매출 엄청 많이 팔린 건 보이는데 한글과 컴퓨터 직접적으로 얼마나 실적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있는지 네, 예전에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네. 얼마만큼 좀 늘리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냥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산청 라이프케어와 관련된 매출액이 작년에는 작년 2분기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230억이었어요. 230억. 네. 네. 근데 올해 2분기는 506억이었습니다. 매출액이 더블이 넘게 난 네. 상황이죠. 여기서 잠깐 궁금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업이 네. 어쨌든 오피스잖아요. 네, 본업이 오피스. 2분기 때 얼마가 나온 거예요? 매출이? 2분기 때 매출은 287억이었고요. 잠깐만 네. 280 그리고 라이프케어에서 506억 나오고요. 네, 네. 본업보다 더 두 배.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판매 상반기 때는 특징적이었던 게 ASP가 1,000원으로 다 고정이 돼 있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국가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서 일률적으로 야구에서 판매했었잖아요. 네. 그때 단가 생각해보시면 다 1,000원에 사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ASP가 1,000원으로 딱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들이 정해져 있어서 마스크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정부에서 다 받아줬었기 때문에 네. 6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림에 따라서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죠. 네. 네. 아, 506억. 204억 라이프케어가 네. 참 많이 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크만 판매하고 있는 거 외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방호복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캐파를 늘려 나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이죠. 2차 웨이브가 안 나왔으면 좋았을 네. 건데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스크가 하반기에도 더 많이 팔릴까 내년에 더 팔릴까 이 같은 지금 움직임이 더 많이 갈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케어의 실적 기여도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아까 상반기 때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수출이 제한됐었어요. 네, 상반기에 마스크 저희가 수출이? 마스크 예. 수출 자체가 제한됐었기 예. 때문에 전부 다 국가에서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게 6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달부터 수출 가능해졌고 그때 6월 달 당시에는 30%까지 전체 생산 물량의 30%까지 이제 수출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50%까지 생산이 수출이 가능하게 예. 이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국내에서 재유행이 됐다 그래서 수요 갑자기 늘어났다가 다시 없어지면은 매출 판매량이 급감한 게 아니라 그쵸. 수출로서 해외 쪽에서의 그런 코로나 재확산 같은 경우가 급감하지 않는 이상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바로 맞을 그렇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국가별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감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는 수요가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까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그런 마스크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의 보고서를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라이프 케어 같은 정도.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건 저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있어요. 예, 예. 네. 아, 그러면 지금 마스크도 마스크인데 본업 자체가 워낙에 견고해서 이미 한컴은 그냥 알려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펴본 것만 해도 그동안 뭐 웰크론이나 이런 주목받던 기업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컴이 이제 좀 뜨기 시작을 하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면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좀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마스크만 보고서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오피스의 성장입니다. 아, 네. 오피스가 그래도 국가에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점유 그 국가에 납품한 게 한 전체 50% 정도 매출, 매출에 예. 오피스 매출의 50% 정도가 국가에 납품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네.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뉴딜 정책 저번에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오면서 나왔던 것이 공공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늘리겠다 2025년까지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들을 한 몇천억씩 계속적으로 늘린다라고 가정을 해놨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국내에서 이제 KT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네. 아니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그럼 오피스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네. 현재 공공에서 쓰고 있는 건 당연히 한컴 오피스가 거의 대부분 다 쓰고 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컴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것이 레퍼런스가 돼서 그 정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향후에는 계속적인 그 클라우드향 매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가에서 지금 공공 클라우드 쓰고 있는 게 전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피스 매출이 어느 정도 바텀을 잡아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전체 한글과 컴퓨터의 그런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업도 잘 나갔나. 정부를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예. 본업도 잘 되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커요. 이 마스크라는 부분. 세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한글과 컴퓨터. 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투자 포인트와 목표가는. 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연구원님. 네.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마스크 쪽에 관심을 가지셨던 적은 언제부터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전 보고서가 4월 달에 네네,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제가 체크했었을 때는 OEM으로 생산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OEM으로 생산하다 보면은 이익률이 OPM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크게 생산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었는데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심을 좀 더 갖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사실 3월 중순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보셨네. 그러면 네.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가 반등이 좀 있어 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관련된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현재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얼마만큼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이게 뭐 웰크론은 예. 너무 그쪽만 쫙 돼 있으니까 네, 예.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예. 사업이 얘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오피스 네. 그다음에 네. MDS 한컴 MDS와 네. 그다음에 라이프케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딱히 얼마만큼까지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반기 동안에 이제 나왔었던 실적은 지금 하반기에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예.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네. 밑에 이제 마스크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마스크 판매량과 그런 캐파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때는 900만 장,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여기 잘못 표시된 1,900만 장 정도 이제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제 3분기 부터는 2,400만 장까지 거의 풀 캐파로 늘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게 보시면은 4분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요. 예. 이것이 생산 가능 물량, 한마디로 캐파입니다. 예. 캐파가 그 전까지 2,700만 장 분기당 그렇게 생산을 했었었는데요. 4분기부터는 분기 9천만 장까지 생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생산 라인을 늘리고 난 다음에 보통 그 인증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미 지금 생산 라인 늘려놓은 상황이고 네. 그와 관련된 인증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지금 10월 달부터 해서 생산 가능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출이 가능해지는 해지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쪽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미 한 7월 달부터 미국 쪽에 판매를 시작한 상황이에요. 네, 미국 쪽이 이미 판매를 시작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까지도 나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 늘리는 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수요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추정해놓은 그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4,500만 장 4분기에는 가정했어요. 근데 캐파는 아까 말씀드린 게 네. 9천만 장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반 정도밖에 아직 가정을 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 부분을 지금 풀로 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기도 아, 하고 주의셨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건 판매량을 실제 살펴봐야 되다 보니 그쵸. 얘네가 생산하는 물량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일단은 초기에는 한번 팔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그 50% 가정해놓은 게 생산 가능 물량의 50%는 아니고 전월 실적, 전월 생산량의 50%라고 하기 때문에 10월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다 풀로 반영된 게 어렵고 11월, 12월 달부터 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1분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마스크 판매량은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도 어느 정도 지금 생산량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연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한글 컴퓨터와 산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4분기 항상 성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본업의 그런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서 마스크 판매의 급증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300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제가 가정해놓은 4,500만 장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 좀 더 조정하기 위해서 목표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선 반영해 놓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해 놓고 난 다음에 향후에 실제 반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확실히 나오는 종목이네요. 예, 네. 저기 리포트 나올 때 또 네. 출연해 주세요. 그때가 아마 답이 되는 그런 얘기를 네. 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 24,000원 네, 예전에는 맞습니다. 얼마셨었어요? 예전에는 17,000원이었습니다. 꽤 많이 올리셨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꽤 많이 올려 주셨는데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원래 기존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영하던 밸류에이션이 타겟으로 PER 19배 정도를 반영했었어요. 예.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었었을 때. 예. 네. 근데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고 더불어서 여기와 같은 그 제조업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요가 웬만큼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려도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거고 기존 데이터가 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네. 인한 마스크 수요가 네, 그래서 변동성이 충분히 네, 그렇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하던 거에서 하루에 한 40% 정도 이제 적용을 해서 11.4배를 타겟으로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번에 목표 주가에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 지금 목표 현재가 대비해서 지금 실적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률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7.8배에서 8배 정도 사이 그 정도에 그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으신 건 아니구나. 네, 그렇게 예. 높게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산청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산청에 대해서 이제 희석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가정하게 된다면 한 60%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예, 지분율이.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제시해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 그러면서 어제도 좀 상당히 좀 네. 얘기가 된 상황이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마스크주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게 저가 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또 한글과 컴퓨터 리포트가 나올 때 아마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 꼭 저희 전화드려서 모셔볼게요. 저희 화요일 이브 네, 전담 연구원 하시는 그래. 네이버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럴 때 하실래요? 이렇게 한번 질러버리면 네.
사실 거부절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맡고 있는 게 인터넷하고 게임 거 있잖아요. 게임 쪽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네. 많은데 요거는 레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저희한테 주세요. 예, 게임 네. 나오고 학식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점심은 저희와 함께. 뭐 다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죠? 네. 예, 시간도 많이 지났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연구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요, 아까 그림 많이 보여드렸죠? 예, 저도 이거 왔는데 사실 리포트 보면은 우리 볼 때 이게 뭔 그림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거 안 보이네? 그래서 요거 저희 그 키움직거 리서치센터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대부분 첫 번째 장 요약본이 있고 두 번째 장에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굉장히 쉬워요. 저 이거 보면서 좀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